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뻐함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들 믿고 알고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충만하게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시간에도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예, 어제 제가 저녁 집회부터 참석했는데요. 이야, 대단하게 모이셨더라고요. 평택이 살아났습니다. 평택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야, 성령의 불을 받자는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함께 들었는데 불 받으셨죠? 아멘. 불 받으셨습니다.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불이 역사하는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 이 불은 활활 타오를수록 점점 더 좋은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불. 성령의 거룩한 불. 우리가 성막 사진 어제 봤었죠. 성막에는 항상 불이 타올라요. 이제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제 문을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는 100규빗 동쪽 서쪽으로 50규빗 야,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예, 딱 들어가면 예,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난 불이 무슨 불이에요? 예, 번제단의 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그 번제단의 불. 예,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늘 불이 늘 타오르는데요.
야, 이 불에는 어제 정화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그대로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어떤 불이에요? 내가 죽는 불이에요. 내가 죽는 이 성막사진의 이 오른편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 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불태워지는, 내가 죽는. 야, 이 번제단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타오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맞습니다. 야, 이 원배, 손원배,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내가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데 이 불이 계속 타올라요. 계속 타올라요. 계속 우리는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란 얘기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의 이제 첫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왼쪽 금 등대가 있어요. 등잔이 몇 개예요? 7개예요. 꺼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항상 타오르는 거예요. 항상 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두 번째 휘장에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 그러죠. 증거궤라 그러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 그래. 은혜를 베푸는 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시은좌,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일까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불러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타오르는 4개 불이 있어요. 번제단의 불이 있어요. 등잔에 7등잔의 불이 있어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불기둥이 그곳에 내가 임재해 있다고요. 경택순복음교회 4개의 불이요.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바로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등대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요. 분향단에 향과 함께 뭐가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 그대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쵸? 천사들이 함께 담아갈 분향단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은좌에, 속죄소에, 바로 언약궤 위에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로요, 영원한 불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곳 평택 순복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강원식 목사님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강원식 목사님 같은 그런
인격자시고 정말 강력한 말씀의 종이시고요. 정말 능력에 성령 충만하신 귀한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평택에서 많이들 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정말 이런 귀한 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정말 이것도 정말 복이에요. 정말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정말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교회를 죽게 하는 병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병.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병든 거 아시나요?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4대 교회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네 번째가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밧모섬에서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는 야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에인젤,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내가 산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요. 죽었다고요. 다 죽게 된 것을, 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3절에.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4대 교회. 2000년 전에 4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다면.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 우리 교회 살아있어. 살아있어. 하지만은 실상은요. 죽은 교회였던 주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희는 중환자실에서 깔딱깔딱 생사를 오가는 이제 겨우 다 죽어요. 조금 남은 거 그거라도 이제 붙잡고 살리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한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모습. 한국의 많은 교회들 이미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졌어.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어. 우리 청년들 귀한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청년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보석 같은지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새벽 시간에 졸지도 않고 정말 얼마나 귀해요. 근데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장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원 교수님 너무 귀한 분이시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야, 이제 말씀도 전하실 텐데 김철원 목사님 야, 교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나누는데요. 얘기 나눈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신 지금 현역 교수시잖아요. 근데 우리 통합 즉 장신이 이제 통합교단 신학교니까 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의 교회 기둥 같은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통합교단에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3년 겪으면서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전 듣고요. 아니 어느 정도 교인들이 줄은 건 알겠는데 아니 절반이 줄었다고요. 절반이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코로나 3년 겪으면서요. 문재인 정권 하에 교회들 뭐 19명씩 예배드리라고 하며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배후에서 사탄이 한 거예요.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3년을 겪으면서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황폐해졌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절반이 떠난 게 말이 돼요. 군속교단들 한다면 더 많이 떠났겠죠. 통합지 그렇다면요. 교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황폐해진 겁니다. 교회들이 엄청 병들어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세계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유럽계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미국 교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한국 교회가 마저 그렇게 된다면 세계 교회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3년, 겨우 3년, 일제 36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유수도 아니고요. 3년 코로나 만에 교회인의 절반이 떠나갔다면 헌금도 거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당 건물들이 지금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쭉 뻗고 잘 들은 그러니 아니란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뭐 우리 병택 순복음교회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살려야죠.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므로요. 성령이 불러요. 먼저 우리가 어떤 병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병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목적지 부재입니다. 목적지가 신앙의 목적지를 상실했어요. 방향상실입니다. 방향상실. 다시 한 번요. 목적지 부재. 방향상실. 성경. 해석 혼미. 뭐가 상실됐을까요? 영적 양식 상실입니다. 영적 양식을 못 먹어요. 세 번째, 첫 번째 목적지 부재. 따라서 해주세요. 목적지 부재. 두 번째 성경 해석 혼미. 세 번째 성령 외면. 능력 상실. 심각해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목적지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아요? 아니면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 맞아요? 나그네 맞아요? 우리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아세요? 천국 했다고 왜 답을 바꿔요? 천국은 우리가 보통 하늘을 천국 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거기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예요. 하늘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는 천국에 잠시 아버지 집에 이제 좀 이렇게 패기치다가 거기에 가 있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상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의 고백? 역대상이니까 다윗 맞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야,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뭐 우리 부모님 다 마찬가지로 왔다 가셨잖아요. 열조와 다름없이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예요. 잠깐 우거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신약 성경에서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배전.
1장 17절, 백전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예.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 그런데 나그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체 없는 방랑자, 방랑자. 방랑자가 있고요. 또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 순례자. 우리 찬송 있잖아요, 찬송. 우리 정화 목사님과 가끔 부르죠. 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 장막 벗고. 이따 끝날 때 한번 같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 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우린 순례자예요. 야, 첫 번째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착민처럼, 정착민들은요, 이 땅에서 진치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야, 밀려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야, 큰 아파트, 좋은 집, 어떻게든지 예금 잔고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에 버티고, 버티고, 그래서 보양 먹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떠밀려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정착민들이에요. 정착민들. 이 세상에, 이 세상,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야,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저 천국에 우리의 아버지 집이 있고요. 우리의 집이 있죠. 야, 여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맞습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우린 정착민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착민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요. 야,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린 이 세상에 정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그쵸. 어디 뭐 호서대학인가 어디서 어떤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그러죠. 야, 천국 가고 싶냐고. 손 들어보라고. 학생들이 다 들었대요. 저요, 저요, 저요. 오늘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속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저희 장모님도요. 빨리 가고 싶어 하세요. 빨리 가. 여러분 어떠세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안 가고 여기 버티고 계세요? 아버지가 불러주셔야지. 아, 그쵸. 아버지인데 맛있는 거좀더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냥 정말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 지저지게 가난했는데, 그쵸. 이제 살 만한 세상 됐는데 좀더이 세상 것좀 누리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얼른 가고 싶으세요? 그럼 된 겁니다. 우린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정착민으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방랑자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를. 제가, 야, 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세상에, 야, 이 유행가를 하나도 제대로, 뭐, 그냥 이렇게, 뭐, 친구들 부르는 거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거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몇 마디는 알지만은, 통으로 다 아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장 그래도 가장, 온전하게 아는 대중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그게 맞나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야, 미련 일난 두지 말라. 야,
최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즐겨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뭐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돌다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몰라요. 방랑자라고 합니다.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쵸? 우리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을 알지. 그쵸? 정말, 자신들도 한심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요. 저처럼 머리가 벗겨지고, 점점 주름살은 늘고, 팔다리는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정말 허리는 잘 안 펴지고, 이제 곧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그냥 죽는데, 그런데 우린 알죠. 그들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 없이 산 모든 사람들, 방랑자들, 그냥 정처 없이 살다가 정처 없이 그렇게 떠드는 방랑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결국 가보니까 지옥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우리는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러분들, 순례자는 뭐가 분명해요? 목적지, 종착역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의 원래 그 원 제목이, 영국의 목사님이거든요. 원 제목이 철로역정이 아니라 순례자를 필그림이라 그래요. 필그림. Pilgrim's Progress. 이게 천이 하늘 천자, 길로자, 역자가 아마 지날 역자, 길정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에 지나가는 노정, 그렇게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독도입니다. 혹은 크리스찬으로 번역을 돼 있죠. 원래 이제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요. 장방성을 떠나서요.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낑낑대면서요. 정말 아내가 말리고 자식들이 말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죄의 짐을 지고 막 달려가죠. 장방성,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요. 전정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벗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고 환난 고난을 당하고 참에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늘에 이르는, 전성에 이르는 그러한 이 역정을 이제 소설로 이제 쓴 그러한 철로 역정. 그 제목이 순례자의 노정이에요. 순례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함을. 우리 목적지는 한번 성경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옮겼어요. 이 땅에 있는 지리적인, 중동의 그곳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하늘에 계속 있지 않고요. 이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살렘성,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고요.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 내려와. 바로 여기가 정착역이에요. 우리 정착. 우린 여기가 바로 우리 정착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린 늘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투 3장 13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서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올 의의 도성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가서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요. 그쵸.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도 동행하고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고 있죠. 노아가 이제 뒤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고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나갔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참 아이를, 태가 이미 다 죽었는데요. 아이를, 이삭을 잉태하여 낳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이 약속은 이들 때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멀리서 보면서, 맞아, 나는 이 땅에 외국인이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그렇게 증거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았단 얘기예요. 나그네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쵸. 내가 나그네라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뭐 외국이니까. 나그네로 살았죠. 번향이 한국에 있으니까. 하지만은 한국이 내 영원한 번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땅에 살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고 내가 이 땅에 묻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내 번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제가 돌아왔지만은요. 아직 번향에 이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6절에 우리 번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번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번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번향.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번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원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 야,
선한배, 너 구질구질하고 시원찮고, 말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은데, 그쵸?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인, 죄인 가운데, 구린단하는 죄인인, 벌레몬도 못한 그런 선한배, 나는 너 같은 거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래도 저는 할말 없어요. 아, 그렇죠. 제가 저를 아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원비 하나님 되신 거를 부끄러워하니 아니하신대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요. 정말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엄청난 하나밖에 없는 지극히 높은 만왕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나처럼 구질구질한 죄인이니. 여러분요. 뭐 여러분들 정말 멋있고 예쁘시지만, 그쵸. 정말 귀하게 잘 살아오셨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구질구질한 분들입니다. 다. 그쵸. 다 그렇습니다. 저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 나도 뭐 이만큼 착하게 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면 저는 고개를 못 들려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저 멀찍이나 그저 하나님 전전에 그저 무릎 꿇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인데 하나님께서 얘야 원배 가까이 와. 넌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넌내 아들이야. 그냥의 저 더러운 모든 죄요 다 벗겨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저 그냥 쓰다듬어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너희 모든 죄는 너희 모든 흉악한 더러운 냄새나는 부끄러운 모든 죄는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으니까 이제 너는 내 사랑받는 깨끗한 아들이야. 깨끗한 딸이야. 야,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요. 그쵸.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 내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아버지,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그곳에 내 집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이라고, 야, 전혀, 야,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야, 계속이요. 예, 11장 16절, 히브리서. 야, 보면, 야, 아니하시고 뭘 하셨어요?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야, 끝에.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야,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야,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야, 어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기에, 야,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입니다. 이 성을 누가 예비하셨어? 야,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이에요, 성. 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600 스타디언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야, 제가 이렇게, 야, 거기에 이제, 그 각주에 보니까, 야, 이 크기가, 1200마일인가 그래요. 1200마일. 여러분, 감이 잘 오시지 않겠지만은, 야, 미국의 이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가 3000마일이거든요. 야, 우리, 휴전선 155마일이라 그러죠. 155마일인데, 그러니까 1200마일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한, 이렇게, 그러니까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의 한 일곱, 여덟 배 되나요? 야, 근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아, 대단하죠? 미국 본토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미국 본토예요. 그러한
거대한 성이 하늘로부터요. 그쵸. 그 길은요, 정금 길이에요. 여러분들, 금반 지키고 계세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금이 도로 포장 재료예요, 정금이. 아, 이거 뭐, 금 귀걸이 뭐, 금반지, 이거 뭐, 야, 우리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내가 살아갈 우리 아버지 집은, 그거, 금, 야, 우리 포장 재료예요, 포장 재료. 열두 진주문에, 원간 보석으로.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더 이상 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집을 준비하면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 위해서 집을 준비하면 아버지의 능력만큼 준비합니다. 능력이 현차나요, 아빠가. 뭐, 돈이래야 뭐 쥐꼬리만큼 벌어가, 무슨, 그치요. 뭐 그냥 아파트 10평 전세도 겨우 그것도 못해가지고 월세집 그냥 평택 저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집 그것도 사지도 못하고 그 전세 월세로 해가지고 겨우 야 그래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빠의 능력에 따라서요. 지만은요 아버지 능력이 굉장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서울 강남에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 턱 사가지고 야 우리 여기 같이 살자 그리고요 그냥 외제차 하나 딱 사가지고 굴리고 다니고 능력만큼 그렇다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 어떨까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사세요 기죽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위해 한분한 분을 위해 준비하신 집은요 세상에 어떤 궁궐하고 비교가 미국의 백악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여왕이 사는 야, 이 궁전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야, 어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분들이죠. 우리 정관 목사님이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하시나요? Back to Jerusalem. 예. 돌아가자는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시니까 좀 이단성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이슬람 선교를 많이 하는 거기에 최 바울 선교사님이 제 대표이신데 최 바울 선교사님이 저랑 이렇게 외대 동문이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데 이제 이 인터컵이 좀 제가 알기로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이 백투 예루살렘을 거기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정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쉽게들 자기의 성경 해석이 틀리다고 함부로 이단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컵이 제발 성교사님 좀 성경 해석을 좀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칙의 칭의에 이 정말 핵심적인 기둥 같은 이러한 성경 해석이 틀리다면 교리가 틀리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단은 구별해 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세대주의는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지만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 인터컵이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해요. 잘합니다. 잘해요. 특별히 우리 무슬림들에게. 어쨌든요. 하지만은 정관 목사님이 말씀하는 백투 예루살렘은 이 인터컵에서 얘기하는 백투 예루살렘과 틀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이백투 예루살렘은 백투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도 이스라엘 회복을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이걸 중심해서 세계 역사 돌아가고 있고, 그런 야서 바로 인터컵에서 얘기하는 백두 예루살렘은 지금 지리학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정광 목사님의 예루살렘은 지향점이 틀립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백투 예루살렘.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백투 예루살렘. 정광 목사님 백투 예루살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백투해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나그네 가운데도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우린 순례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광 목사님, 제가 신학자 토크로 이제 우리 변순복 교수님, 우리 서유한 교수님, 우리 김철원 교수님과 함께 늘 우리 이영한 목사님 이제 진행하시고 하셔서 신학자 우리 토크하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에서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아니 어떻게 정광 목사님 뭐 아시잖아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정광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쵸? 늘 꽁치예요. 늘 꽁치예요. 늘 그냥 뭐 꽁치에서 뒤에 한명 있다고 했나요? 이렇게 대한신학교 야간 그것도 뭐 가서 뭐 공부도 뭐 거의 뭐 제가 알아요. 늘뭐 수업 시간에 뭐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뭐 이게 우리 정기 목사님, 뭐 김충희 목사님, 최복기 목사님, 뭐 장광영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 붕 집회 그냥 발바닥에 신발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다녔어요. 삼각산에 기도원에 그냥 수없이.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정관 목사님은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이 미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쵸. 요즘 우리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이거는 사도 바울 이후에 그렇게 창세기 1장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1장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정광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안에 계신. 정말 1969년에 정광 목사를 완전히 독점하신, 완전히 그냥 사로잡으신 성령께서 밀어내신 겁니다. 밀어내신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모든 성경 해석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만유회복. 그쵸. 7대 명절. 이런 모든 것들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뭐 이것 다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다 다뤘던 것들인데요. 이건 마찬가지. 백투 예루살렘 얘기할 때. 사실 정관 목사님도 다 모르시고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성령께서 밀어내시니까 선포하는데 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성경의 진수예요. 핵심이에요. 정말 에덴 동산부터 우리 창세기 3장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거기부터 이제 그의 아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벨이의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에녹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노아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요?
정녕 모세가 어디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이 땅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야, 그렇게 내가 나그네라는 그런 증거는 바로 번향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땅의 번향을 찾는 것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번향이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번향이 누가 준비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디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국 교회를 죽이는 병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지 부재예요. 방향 상실입니다. 목적지 부재.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죽어가는 병에 걸렸는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기차가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다름질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병든 겁니다. 방향을 몰라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야, 우리는 이 땅에 야, 영원히 정착민으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그네로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큰 예배당 져가지고 그냥 성도들 숫자, 머리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좀 인기도 누리고 내가 명예도 누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니에요. 제일 큰 예배당도 좋고 뭐 성도님들 많은 숫자도 좋지만은 성도들을 바르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야죠.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내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회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백투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철로 역정의 기독교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다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 정착민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아무런 신앙의 방향 없이 살아가게 하니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장로 직분 하나 받고 그저 권사 직분 하나 받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 이땅 중심적이 이 세상을 살아가 지만은 우리는 내가 순례자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광 목사님 보내주셔서요. 제가 뭐 감사할 게참 많지만요. 또 제가 뭐 똑똑해 갖고 어려서부터 우리 종광 목사님 친구가 됐겠어요. 야, 광훈아, 나랑 친구하자고. 요즘도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는 광훈아, 광훈아 이렇게 하죠. 정광 목사님도 야, 원배야, 너 식사 기도해라. 아, 그냥 둘이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도 야, 원배야, 너 기도해. 그래도 저는 편하네요. 우리 친구니까. 야, 우리는 뭐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 땅에서도 친구고요.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반세기가 넘었어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친구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정광 목사님 흉좀 볼까요? 정광 목사님 흉볼거 많아요. 제가 흉볼거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시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교회 목회했거든요. 담임 목사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꿀릴 거 없어요. 제가 더군다나 우리 정원 목사님 친구인데, 그런데 왜 제가 정원 목사님께 제가 모든 걸 지정의를 반납하고,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쓰시면 정광 목사님께 내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광 목사님과 하시면 제가 정광 목사님께 내가 모든 걸다 내어놓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건가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뭐 멍청해가지고, 뭐 머리가 없어가지고, 맞아, 머리가 없는 게 좋겠죠. 제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광 목사님, 뭐 제가 뭐 정광 목사님께 뭐 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한 분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정광 목사님 통하여 오늘 저녁에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말씀 주실 텐데, 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제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병든 이 한국교회 좀 살려야 되는데. 야, 첫 번째 병이 야, 목적지 부재, 방향 상실이.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우리의 시선이 항상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세상에 큰 집, 뭐 세상에 부러운 것들 여러 가지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더욱이 우리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시작. 회개하라고. 죽게 된 것을, 죽게 된그 남은 것을 붙잡아, 야, 이제 다시 살아나라고.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살았다지만 죽었다고. 죽은 교회. 뭐 예배당이 커도 상관없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상관없고. 죽은 교회, 사도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뭐 꾸역꾸역 많이 주일이면 모이는데 죽은 교회래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교회들 위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참 이어진 모든 집회 성령 부어주시되 특별히 저녁 집회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평택시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불이 정말 주변에서 영 밖에서 들고 야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불났다고요 그렇게 야 정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눈에 보였어요 이게 오늘날도 야 계속 진행이 돼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도록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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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 아버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